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3회차 수질환경산업기사 시험 합격자입니다. 저는 현재 3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인 신소재 전공자입니다. 저의 전공과 시험이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내용이 이해도 안 되고 재미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되는 내용이 많아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이 환경에 대한 저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격증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저의 진로를 고민하던 중 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환경 중에서 저는 물에 관심이 많아서 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수질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공이 화학 쪽인데 수질은 화학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0년 3회차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흑강도 파장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들을 보면 특정 원소의 파장을 적어놓고 맞는 파장을 고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 저는 파장대별로 원소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대, 500대, 600대로 나눈 뒤 그 안에서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600대 초반에는 CN, 아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중반은 ABS, 후반에는 인산염인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면서 연습하다가 시험 날에는 계속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시험 시작하자마자 시험지에 그 표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시험에는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인 공부 계획을 짜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격증 공부를 주저하다가 늦게 시작해서 한 주에 10개의 이론 강의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이론 정리를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만약 제가 정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시험 전에 이론 강의를 다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부정적이고 의심이 들더라도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밀고 나가는 뚝심이 있다면 합격은 자신의 손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기출을 A4 종이에 정리해 다니면서 계속 외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내가 이 종이를 몇 번이나 봤는지 표시하면서 보니 암기가 부족한 과목이 뭔지 한눈에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동그라미를 쳐가는 약간의 동기부여도 되었습니다. 책을 빼고 종이만 갖고 다녀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경미 교수님의 암기법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이론 강의만 들었을 때에는 많은 내용을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 막막했지만 기출을 풀어주시면서 첫 글자만 따서 외우거나 논리적으로 연상해서 외워야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역시 고경미 교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수월하게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이론 강의를 빠르고 정확하게 1회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출 위주로 돌리시는 것도 분명 효율적이지만 저같이 기본 베이스가 없다면 힘듭니다. 기본이 되어야 기출을 풀었을 때 내용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공부가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 시간만 잘 버티면 합격은 그리고 그 합격의 기쁨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항상 화이팅!